이번 강의에서는 인풋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고 비행기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스크립트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폴더에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Create, Scripting, Mono Behavior Script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Space Player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의 이름을 정할 때는 대소문자를 정확히 작성하고 띄어쓰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Space Player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아까 생성한 스크립트를 드래그하여 인스펙터에 추가합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더블클릭하여 열어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되며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여 기능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왼쪽 위 이름을 보게 되면 현재 창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아까 스크립트를 생성한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가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방도 종류에 따라 책가방, 서류가방, 여행가방 등등 기능에 따라 사용하는 것처럼 클래스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설정되어 있는 메서드, 즉 함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커스텀하여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세팅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생성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tart 메서드, Update 메서드라고 부르지만 저는 메서드라는 말보단 함수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유니티로 이동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이동시키는 방법에는 트랜스폼의 값을 변경하여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조절하여 이동시키는 경우이며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충돌 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지만 의도치 않게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은 캐릭터의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기에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게임에서 비행기는 좌우로 이동만 시킬 것이고 앞이나 뒤로 이동하는 방법은 제외할 것입니다. 오브젝트에 중력을 적용하기 위해선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찾겠습니다. RI라고 검색하면 Rigid Body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2D라고 적힌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컴포넌트가 추가되며 오브젝트는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 설정 중에서 Constraint 설정을 열어보면 Freeze Rotation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도록 합니다. 체크하게 되면 중력에 의한 회전은 하지 않고 고정되게 됩니다. 중력에 영향을 받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비행기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지 않게 Constraint에서 고정할 수 있지만 중력의 크기 값을 조절하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ravity Scale 값을 1에서 0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에 영향을 받지만 그 크기를 0으로 설정함으로써 비행기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더 이상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설정을 완료하여 더 이상 보지 않거나 공간을 차지하여 다른 것을 보기 힘든 경우 이렇게 접어서 간략하게 표시하고 위치를 옮겨도 됩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비행기를 이동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선택해서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클래스 내의 첫 줄에 RigidBody2D를 작성합니다. 그럼 위 클래스와 같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RigidBody2D 클래스를 작성한 것이며 이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가방들 중 하나의 가방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브젝트에 추가한 컴포넌트의 클래스에 접근하거나 유니티 또는 직접 작성한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 다음으로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자신이 파악하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하며 첫 글자는 소문자로 작성합니다. 이는 관례적으로 개발자들이 이렇게 구분지어 작성합니다. 변수 이름을 간략하게 줄여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이름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들이 많아지고 작성해야 하는 코드가 많아지는 경우 간략하게 적는 것보단
의미 있는 전체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이 있어 때에 따라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종료할 때는 꼭 세미콜론 기호를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우리가 글을 작성할 때 글 끝을 마친다는 의미에서 마침표 기호를 쓰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들의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이것도 관례적으로 개발자들이 이렇게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는 게임이 시작되면 처음에 한 번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계속해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함수들이 있지만 우선 이 두 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되는 스타트 함수에서 rigidbody2d 변수를 작성하고 는 기호를 작성한 다음 getComponent 함수를 작성합니다. hot 화살괄호 기호를 작성하고 여기에 rigidbody2d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getComponent 함수의 역할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컴포넌트를 가져오겠다는 의미이며 hot 화살괄호 기호 안에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여 해당 클래스를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는 기호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으로 대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게임이 시작되면 스타트 함수가 실행되고 rigidbody2d 컴포넌트의 클래스에 접근해서 rigidbody2d 변수에 대입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키를 누르게 되면 그 입력을 받아서 비행기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레이어 인풋에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선 앞서 getComponent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줄에 보면 us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namespace라는 것을 참조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깊게 들어가기보단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using unity engine을 작성하고 점을 찍은 후 input 시스템을 작성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player input에서 설정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player input을 보게 되면 이동과 관련된 키를 등록하였고 move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onMove를 코드로 작성해야 합니다. public이라 작성하고 void를 작성합니다. 아까 보았던 onMove를 작성합니다. 함수는 변수와 다르게 마지막에 괄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괄호 기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함수라는 것은 화장품 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화장품은 각 기능에 따라 여러 통으로 나뉘게 되며 사용하기 위해서 짜거나 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함수라는 것도 각 기능을 나누기 위해 작성되며 상황에 따라 이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괄호 안에 input value를 작성하고 변수를 작성합니다. 이것을 인자값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며 input value 클래스의 값만 받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으로 생각하면 뚜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뚜껑을 덮으려 한다면 덮이지 않는 것처럼 input value 클래스의 값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input value 변수를 작성하고 점을 찍고 get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vector2를 작성합니다. 앞서 키 입력에 관련된 내용이 vector2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값을 받아오기 위해 vector2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오른쪽 왼쪽으로만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점을 다시 찍고 X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의 키를 누르게 되면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float 변수 input을 작성하고 여기에 대입합니다. float은 숫자를 사용할 때 쓰는 변수로 소수점까지 표시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제 키 입력을 받게 되면 input 변수에 그 값을 전달받게 됩니다. 값이 잘 전달되는지 콘솔 창에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디버그라는 클래스에 점을 찍고 로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괄호 안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되게 할 것인지 작성하면 됩니다. input 변수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콘솔 창에 숫자만 표시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표시되기 위해 쌍따옴표를 작성하고 플러스 기호를 작성합니다. 쌍따옴표 안에 키라고 작성하고 콜론 기호를 작성합니다. 이 쌍따옴표 기호는 문자를 작성하여 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Unity로 돌아오면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Unity 내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표시가 안 뜬다면 Unity에서 Ctrl R키를 누르면 됩니다. 완료되었다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 실행시킵니다. 이동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콘솔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을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 가만히 있으면 0,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1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선 이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였으니 디버그 앞에 슬러시 기호 두 번 작성하여 주석 처리합니다. 주석 처리한다는 것은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if를 작성합니다. if문은 조건문으로서 만약에 라는 의미입니다. massif 클래스를 작성하고 점을 찍은 후 abs 함수를 호출합니다. 괄호 안에 인자값으로 input 변수를 작성합니다. massif 클래스는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abs 함수는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input 값은 왼쪽 키를 누르게 되면 마이너스 1,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의 절대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다면 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rigid body 2d 변수에 점을 찍고 linear velocity를 작성합니다. Unity 6 이전에서는 velocity를 사용하였지만 Unity 6부터는 이렇게 앞에 linear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값에 input 변수의 값에 vector2의 right 값을 곱해서 대입해 줍니다. vector2는 방향이며 right는 x의 양수 1의 값입니다. else 문을 작성하고 중괄호를 합니다. if 문의 조건에서 맞지 않다면 else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rigid body 2D에 linear velocity 값에 vector2의 0 값을 대입합니다. 여기서 0는 0의 값을 말합니다. 조건문을 다시 설명하면 키값이 들어오면 비행기는 속도를 가지게 되어 움직이게 되며 키값이 없다면 제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비행기는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느리니 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제일 위로 이동하여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플룹 변수 moveSpeed를 작성하고 4로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함수 밖에 작성된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하며 메모리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전역 변수는 어디든지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선언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함수 내에 작성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하며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onMove 함수로 이동합니다. 키를 누르면 이동하는 코드에서 moveSpeed 값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하는 속도는 moveSpeed의 값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코드상에서 값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지만 Unity Inspector에서 값을 변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moveSpeed의 변수에서 float 앞에 public이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스펙터에서 해당 변수가 표시됩니다. 다만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접근 못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퍼블릭을 선언하는 것보단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이 변수는 private이라고 선언된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private은 이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스펙트에서 표시되게 하냐면 serialize field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변수 앞에 대괄호를 작성하고 이 안에 serialize field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private 변수도 인스펙터에 표시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인스펙터를 확인해 보면 컴포넌트에 해당 변수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단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ove speed 값을 변경해 보면 앞서 움직임보다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행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